자, 한솔레미콘과 한양대의 경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준비되어 있는 KXO 리그 경기 일정이 몇 경기 남지 않았는데요. 지금 이 경기를 포함해서 이제 단 두 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 자, 그만큼이나 오늘 자, 모든 것을 쏟아부어야 하는 경기들이 남아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한솔 레미콘은 뭐 첫 경기의 어떤 그런 아쉬움을 뒤로 하고 뭐 그 다음 경기를 승리로 이끌고 갔는데 네. 한양대학교는 뭐 첫 게임에서 뭐 프로팀에게 아주 기분 좋은 첫 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게임 또 대학생다운 패기를 한 번 더 보여줬으면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선 한양대학교는 또 삼성 선더스를 이긴 네. 그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자신감은 또 충분할 것 같고요. 한솔레미콘에게 가장 위협이 될 수 있는 선수는 아무래도 이제 좋은 슛 능력을 갖고 있는 박성재 선수가 아닐까 그렇습니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한솔레미콘은 계속 지금까지 골밑을 공략하겠죠. 네. 저렇게 링 가까운 곳을. 한양대의 숙제는 이 석종태를 어떻게 막느냐예요. 그렇습니다. 이승준도 있고요. 높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자, 석종태가 밖으로 빼줍니다. 주기는 센터 쪽 네. 들어갑니다. 이렇게 리바운드의 어떤 강점을 가져가게 되면 네. 조금 전에 뭐 슛을 성공시켰습니다만은 저 슛에 상당한 뭐랄까 부담감이 줄어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시도해서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 팀이 잡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쏩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확률이 올라가는 거죠. 자, 2다운의 패스. 짧게 주고받은 이후에 앞에는 정의연. 네. 좋은데요. 좋은 더블 클러치. 박성재. 연결입니다. 주균은. 네, 또 골밑을 또 놓습니다. 또 신장으로 유리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렇게 하면 쏘죠. 지금 주균한 선수는 네. 굉장히 편하게 던졌고요. 그렇죠. 자, 골밑을 조금 강하게 막아야 하는 한양대이기 때문에 지금 한양대는 골밑에서 지금 뭐 지금 한솔 레미콘처럼 자리를 잡는 선수가 안 보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보십시오. 저렇게 또 리바운드 가져가고 자, 석종태가 네. 편안하게 리바운드 이후에 네. 득점을 올립니다. 5-1 점수차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 그리고 곧바로 주기난과 이승준이 교체를 진행합니다. 저렇게 지금 뭐 박성재 선수의 어떤 뭐 외곽 슛 또는 뭐 돌파에 의한 득점 내지는 뭐 찬스 메이킹을 갖다가 바라봐야 되는데 네. 뭐 가운데서 조금 더 자리를 잡을 수 있는 선수가 글쎄요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이 없네요. 자, 석종태의 패스 그리고 이승준 왼손 덩크. 자, 오픈 찬스에서 이승준이 편하게 원앤덩크를 보여줍니다. 네. 약간 몸이 무거운데요, 두 팀 모두. 그렇지만 피지컬적인 부분에서는 뭐, 한솔레미콘이 그렇죠. 뭐 신장이나 예. 뭐 여러 가지가 파워 면에서 저렇게 좀 뭐 지금은 밀고 들어가면 대책이 예. 없습니다. 주기란 선수의 포스트업이 교과서 같은 포스트업이었어요. 네, 그냥 밀고 들어가 버리는데 예. 파울이 나오더라도 조금 더 버텨줬으면 합니다. 뭐, 저렇게 너무 쉽게 주면 지금도 던지는 게 아니죠. 그게 아니고 저렇게 나오는 것이 보이면 간단한 속임 동작을 통해서 조용준 반패스 그렇죠? 이다헌 그렇죠. 네. 올라갔는데요. 아, 네. 리바운드 싸움. 리바운드 자, 리브 통과하지 못했고 자, 공격권을 한솔레미콘이 가져갑니다. 앞쪽으로 골밑 원앤덩크를 보여주는 정의연. 리바운드까지 가져갑니다. 한솔레미콘이 이번 경기는 굉장히 현재 거의 편하게 뭐, 풀고 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링 주위에 뭐 떨어지는 볼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저 부분은 이승준 선수의 동작은 저도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잡아서 왜 앞에 작은 선수가 자꾸 나오죠?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네. 유건우의 패스 그리고 조용준. 뭐 이 저런 선수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네. 지금 저렇게 할 수밖에 없는데
심장이 지금 가슴 밖밖에 안 오는데 드리블로 도망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왜 그러고 확률이 떨어지는 슛을 시도를 하는지 그 부분은 저 이해가 안 가요. 그냥 조용준 선수와 이승준 선수가 맞닥뜨렸을 때 이제 가장 신체 키 차이가 이제 많이 나는 그렇죠. 뭐 그런 느낌을 줬죠. 거의 서서 던져도 뭐 예. 거의 방법이 없는 상황이죠. 자 그리고 이 경기에서는 주기란의 슛 능력이 폭발을 합니다. 네, 지금 뭐 리바운드에서 확실한 우위를 잡한다고 생각을 하니까 우중간 자 리바운드 과정 이승준이 가볍게 한번 쳐냈는데요. 노루 네. 패스 완벽하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득점. 이승준도 속았어요. 자 교체를 진행합니다. 자, 정현이 다시 들어왔고요. 자 10대 4 6점 차 한양대의 공격으로 다시 출발합니다. 박성재가 볼을 가져옵니다. 다시 외곽 인사이드를 한 차례 공략을 해봤는데요. 박성재 어렵게 볼을 잡고 왼손 아, 네.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의연 아 지금 볼을 놓쳤어요. 정현 네, 지금 전혀 뭐 파울이 불려지지 않고 네, 있는데 그리고 2점 슛 성공. 정현 네. 선수는 조금 전 장면에서 반드시 득점을 해줘야 했는데요. 네, 좀 아쉽죠. 네. 네, 마지막에 결정이 안 되었습니다. 반칙이 선언되었습니다. 점수는 10대 6 넉 점 차 두 팀 모두 반칙을 한 개씩 기록합니다. 공이 없나요? 네, 뭐 지금 뭐 공이 지금 공을 좀 찾고 있는데 못 찾은 것 같네요. 네. 네, 그래서 뭐 다른 볼로 진행해야 될 것 같고 한양대학 선수들 지금 뭐 신장의 열쇠 여러 가지 열쇠입니다만은 뭐 포기하지 말고 네. 조금 더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신장은 불리하지만 하지만 좀 활동량을 통해서 상대를 좀 괴롭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승준. 자 헬드볼이 선언되었습니다. 자 헬드볼 선언 이후에 한양대의 공격권 자 넉점차 과정에서 박성재가 또 한 번 외곽 슛을 한 차례 시도했는데요. 이승준의 바운 패스 아, 네 좋습니다. 자 이다헌이 빠르게 볼을 쳐냅니다. 5분 안쪽으로 남아있는 시간 근데 뭐 생각보다 지금 큰 차이가 안 나고 있어요. 네. 주춤합니다. 네, 지금 또 턴오버. 정의현 선수의 골 밑에서의 득점 실패 이후에 굿. 네. 박성재 선수가 왼쪽 코너에서 2점 슛을 적중시켰거든요. 네. 그러면서 넉점 차로 좁혀졌습니다. 그다음에 뭐 한솔 레미크는 이어진 득점이 없었죠. 네, 약간의 네. 소강 상태죠. 네 좋습니다. 박성재 오른손 손끝에 걸리면서 아쉽네요. 정현의 리바운드 아쉬워요. 밖으로 빼줍니다. 주기란 네 급할 지금 또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급할 필요 없는데 예 네. 이승준 네, 리바운드 해주고 네 그렇죠. 이다원의 패스를 박성재가 이어봤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자 현재까지 두 팀 모두 득점이 참 쉽게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박성재 조금 짧았고요. 리바운드 이승준 자 포스트업 막을 수가 없어요. 원앤덩크 보여줍니다. 약간 이성준 선수도 느낌상으로는 포스트업 이후에 원앤덩크를 찍을 생각은 없어 보였는데요. 네. 약간 경기가 풀리지 않다 보니까 쉽게 가는 방법을 아니, 선택한 네. 것 같습니다. 좀 좋은 수비가 나왔죠. 예. 네, 들어갑니까? 네, 아쉽네요. 아쉬워요. 자, 볼을 향한 진념 레그스루 주기란
터프샷 그리고 반칙 선언됩니다. 자이언트 원샷. 네, 뭐 하양대 선수들 지금 뭐 스코어를 뒤지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뭐 아직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하는 모습 보기가 좋습니다. 네. 주규란 자이언트 실패. 박성재가 빙글 돕니다. 한 번에 반대쪽 길게 그리고 유건우 풀업 점퍼를 네. 실패합니다. 주규란 자 골밑에서 이승준과 박성재 몸싸움이 치열했는데요. 주규란의 두 점이 나옵니다. 이다은 박성재 주기란 센터 쪽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이승준 오른손 이지샷 실패. 마지막에 마무리 짓는 주기란 빙글 돌면서 노룩 패스. 네, 좋습니다. 빠르게 득점을 올리는 한양대학교. 자, 14대8 그렇죠. 6점 그렇죠. 차입니다. 네, 또 뭐 들어가나요? 네, 네 들어갔습니다. 다시 4점 차. 아, 네, 1점으로 인정됐네요. 자, 우선 14대9. 아, 네. 그리고 2점 슛이 들어갑니다. 16대9까지. 7점 차까지 벌어졌습니다. 이다운. 네. 석중태 그리고 주기란 이승준. 자 박성재가 우선 손으로 쳐내면서. 네. 네. 요령이 좋았습니다. 예. 주기란. 안 들어갔습니다. 리바운드 박성재. 앞에는 이승준. 2점 슛 네, 들어갑니다. 들어갔습니다. 자, 지금 이승준이 손을 뻗어봤는데요. 골밑 석종태. 네, 전 선수는 박성재 선수 슛 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깁니다. 그래서 네. 네. 자, 두 팀의 점수가 현재 5점 차. 네, 시간이 자꾸만 네, 없어지고 있습니다. 네, 역시 뭐 농구는 시간과의 싸움인데 시간이 또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석종태가 포스트업을 시도하고요. 뒤에서 이다원이 우선 볼을 밖으로 보내는데 집중을 해봤습니다. 뭐 최선의 수비였습니다. 뭐 방법이었습니다. 지금 또 던집니까? 이승준 네. 2점 슛 성공합니다. 자 이제 2점 슛 하나로 경기를 끝낼 수 있는 한솔레미콘. 자 그리고 박성재가 작전 타임을 요청합니다. 자 지금 점수 차 그리고 1분 24초 한양대로서는 상당히 많이 힘든 상황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뭐 각 팀 간의 어떤 뭐 어떤 전적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지금 조가 지금 네 팀이죠. 그렇습니다. 네 B조고요. B조가 네 팀인데 한솔레미코는 현재 1승 1패. 1승 1패. 네. KSA 체레입시에게 패배했고 그리고 네. 삼성 썬더스를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게임을 이기게 되면 2승 1패. 네. 그러면 또 2승이 있나요? 삼성은 어떻게 되었나요? 삼성이 현재 1승 1패죠. 1승 1패죠. 그러면 아니죠. 아닙니다. 삼성이 2패네요. 삼성이 2패가 네. 2패인가요? 삼성이 한 게임이 남았네요. 마지막 게임. 그렇죠. 네. KSA와 삼성 썬더스의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어쨌든 글쎄요. 뭐 어떤 2승을 해야 뭐 예선 통과를 할 것 같은데. 네. 이 게임은 뭐 하양대가 지금 뭐 열심히 하고 있지만 일단 이제 시간상으로도 그렇고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주기란이 얹어 놓습니다. 자, 한양대 공격 오른쪽에서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네, 좋습니다. 리버스 레이업. 네, 끝까지 최선을 다했으면 합니다. 주기는 네. 리베 맞고 그렇죠. 나온 공. 네, 네, 좋습니다. 리바운드가 좋은 한양대학교 이다헌. 박성재. 2점 슛 조금 짧았습니다. 네. 체력적으로도 네.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네, 상당히 지친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어쨌든 한양대 선수들 뭐 지금 여러 가지가 열세인데 최대한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패스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이다헌 높게 뜬 공을 주균환이 가져옵니다. 주균환. 자, 더블팀을 벗겨냈고 그리고 이승준 이 경기를 마무리 짓는 이승준입니다. 자, 한솔레미쿤이 한양대를 상대로 자 마지막에 자 득점을 또 올리면서 우선 전국판에는 이제 22대 15 네. 자 한솔레미쿤이 승리를 가져갔고요. 자 오늘 일정에서 KX도 리그 마지막 경기가 있겠습니다. KSA 최대입시학원과 그리고 삼성 썬더스의 경기 잠시 후에 마지막 경기로 돌아오겠습니다.